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배수로 뚜껑을 들고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비포장에다가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이 정도 각도가 되면은 지게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려갈 때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겠죠. 미끄러져 내려가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는데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이 정도 각도면은 못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죠. 한번 내려갔다 못 올라오면은 다시는 안 내려가기로요. 이제 내려갈 때 경사가 너무 심해갖고 차를 돌려서 내려가야 되죠.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그냥 뭐 급하신 분들은 대충대충 스킵해가면서 보셔도 되고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이제 이 정도 각도가 되면은 동영상에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딱 봐도 저희는 알죠? 못 올라올 거라는 거. 예, 못 올라오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게차는 힘이 좋으니까 이런 걸막 차고 올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게차는 단단한 땅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장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땅이 흙으로 된 곳은 잘못 올라와요. 오히려 파고 들어가고 더 빠지는 경향이 있죠. 지금 동영상에는 그렇게 경사져 보이진 않네요. 사실은 굉장히 경사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못 올라올 거리. 내려와서 다행히 돌릴 공간이 있습니다. 돌려서 쭉 들어가서 놓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저 앞에 보면 굴삭기가 있지 않습니까?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 놓고 내려간 거예요. 굴삭기를 밀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저런 장비가 없는 것 같으면은 시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면은 누가 또 끌어서 땡겨 올려주겠습니까? 다른 지게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영업용 지게차는 시간이고 돈인데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게차에도 무리가 많이 가죠. 자, 이제 가갖고 저 끝에다가 하나씩 놔주면 되는데 몇개 되진 않습니다. 이런 파레트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요거 땅만 단단하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작업하려면은 이 지게차는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놓고 비교적 이제 이곳 땅은 그래도 지게차가 밟으면서 가면은 단단하게 다져지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할 만해요. 근데 이제 회전이 힘들다는 얘기죠. 최대한 가까이 갖다 놔주고 후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당연히 못 올라가죠. 당연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동영상 편집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무사히 올라갔으면은 뭐 별일 아닌데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내려가서 자력으로 못 올라오면은 안 내려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스페어를 친다 그러죠? 헛바퀴가 돌아버리면은 지게차 같은 경우 미션이나 미션 펌프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서 몇번 윙윙하고 헛바퀴 하다 보면은 미션 펌프가 나가버려요. 그러면 치아 400만 원 정도 날라가죠. 공임에다가 뭐 부속값은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 미션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한 언덕이 100으로 봤을 때한50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못 올라가죠. 자, 이제 굴삭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안 되니까 저 오른쪽에다 올려놓기로 최대한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까지만 갖다 놓기로 얘기 중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한 번 갈 때마다 또 굴삭기가 일하다 와서 밀어줘야지. 또 지게차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적 쉽게 올라오게 되면은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왔습니다. 이제 지게차를 밀어주죠. 저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호진기 안 놓고 가만히 브레이크 발만 뜨고 있으면 그냥 올라오죠. 조금 밀어주니까 이제 자력으로 탈출이 되죠. 거기서 조금 힘이 딸리는 거예요. 조금만 조금 경사가 조금만 더 완만했으면 혼자서도 올라왔을 것 같아요. 크게 무리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바꿔서 전부 다 밑에까지 내려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지게차도 뭐 시간도 더 가고 뭐 지게차 요금 더 받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크게 지게차 미션에 무리 갈 일도 없어요. 이 정도라면요. 요게 이제 비 오기 전이니까 가능했죠. 만약에 비가 와갖고 땅이 더 젖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밟고 있는 땅도 미끄러워갖고 지게차 작업하기 힘들었겠죠. 다시 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에서 다시 지게차를 돌립니다. 역시 비포장에서 작업하려면 지게차는 단단한 아스팔트 땅이나 포장도로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일단 비가 안 오면 또 먼지가 많죠. 이런 곳은 또 비가 왔을 때 여기 밟고 다니면은 밖에 도로로 나가지 못합니다. 지게차 밖에 흙이 잔뜩 끼어갖고선 어디 도로도 못 돌아다니고 골치 아파요. 세륜기 없는 곳에서는 물로 다 털어내야 되는데 쉽게 털어내지지도 않고 또 지게차 같은 경우 요즘에 세륜기 잘못하게 되면은 그 수분 감지 센서에 불이 들어오죠. 수분 감지 센서가 수분을 감지해버리면은 악셀을 밟아도 지게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그 수분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세륜기 타는 거 고려해 봐야 돼요. 아주 오류가 많이 뜹니다. 세륜기 잘못하게 되면은 그 되도록이면 세륜기를 안 타는 게 좋은데 비 오는 날 이런 데 들어갔다 나왔을 때 세륜기를 안 타고는 도로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참 딜레마죠. 뭐 엔진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그 수분 감지 센서 때문에 세륜기를 타기 힘들다는 건 그 수분 감지 센서 물이 들어가서 그 오류가 뜨면은 또 그거 물이 마르든지 뭐 연료 이탈 갈든지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지만 또 지게차가 잘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세륜기는 안 타고 옆에다 세워놓고 고아보스로 바퀴에 흙을 털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세륜기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땅이 젖어 있으면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만 되면은 굴삭기가 살짝 밀어지면은 지게차 물이 안 가고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내려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굴삭기가 있으니까 이 작업이 가능한 거죠. 굴삭기나 다른 장비가 없었으면은 한 번 내려가고 못 올라오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요즘은 이제 그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주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체 모자이크가 되죠. 아주 그거 좋습니다. 모자이크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이게 동영상은 어차피 동영상인데 왜 이렇게 이 경사지 표현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실은 굉장한 경사거든요. 자, 이제 이곳에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 회전이 가능한 이 정도 공간에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굴삭기는 저를 밀어주기 위해서 저희도 대기하고 있는 거죠. 비포장이다 보니까 지게차가 한 방에 180도 회전이 안 되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 번에 회전하려고 그러다 보면 땅이 파이죠. 뒷바퀴 쪽이요. 회전해서 갖다 놓으면 또 끝이죠. 완전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제 적당한 곳에 갖다 놓고 다시 또 후진을 하면 되죠. 이게 비 오기 한참 전이었으니까 장마 시작되기 전에 한 일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장마철에는 여기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대부분 이 현장 같은 데 갔을 때 여기는 지게차가 내려갈 수 있다 없다를 이제 저희가 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대부분 맞아요. 못 내려갔다가 못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은 대부분 못 올라오게 되죠.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내려가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려가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장비가 있으면은 한 번은 내려가주고 장비가 없으면은 못 내려가는 거죠. 확답을 받고 내려가면 되죠. 다른 지게차를 불러주든지 장비를 불러주든지 하는 거 확답을 받고 내려가시면 돼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면은 그런 판단도 못하고 내려왔다고 오히려 야단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 책임을 해야 져야 되든지 또는 언성을 높이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말씀을 하세요. 여기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지게차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장비가 없으면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죠. 지금 최대한 올라와 보는데 역시나 한 40% 정도 올라오니까 멈춰버리네요. 자, 또다시 굴삭기가 출동합니다. 자, 궤도를 달린 굴삭기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죠. 이럴 때는 또 저런 굴삭기가 부럽죠. 응차! 한 번만 딱 밀어주면 그냥 올라와 버려요. 비교적 지게차에 무리가 안 가는 거죠. 아, 굴삭기도 힘 좋네요. 정말 굴삭기는 다재다능한 장비인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물론 지게차 일감도 많이 뺏어가고 있는 게 굴삭기죠. 요즘에 그 공원 같은 데나 이런 곳에 보도블록 같은 거 작업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굴삭기가 하죠. 한 번에 뭐 보도블록 실은 차가 두 차, 세 차 올 때는 지게차로 하차만 하고 그 외에 날르는 거는 다 굴삭기가 해버립니다. 그 예전에는 다 지게차가 하던 일은 지금은 굴삭기들이 다 지게파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지게차를 굉장히 많이 뺏어갔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지게차가 거기서 할 수가 없거든요. 굴삭기가 하는 게 맞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또 지게차 일감을 뺏어가니까 또 좋게 보이진 않고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지게차가 못한 일을 굴삭기가 해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될지 또는 지게차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데 굴삭기가 지게차를 뺏어가니까 또 반감 가져야 할지 하여튼 뭔가 완전하진 않죠. 굴삭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일이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하차부터
배포까지 다 지게차가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배포하는 거는 지게차 하차해놓은 보도블록을 여기저기 갖다 놓는 거는 다 굴삭기 가고 있잖아요. 일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일이 늘어난 만큼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닐 텐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장비는 또 무리가 가게 돼 있죠.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저는 일을 굉장히 조금 합니다.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로 봤을 때 저는 일을 굉장히 안 하는 편이에요. 뭐 다른 개인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을 많이 못해요. 같은 날 지게차를 뽑고 스타트를 했다고 쳤을 때 저는 다른 지게차의 반도 못해요. 영업용 다른 지게차와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이게 2014년 11월식 지게차거든요. 그러면은 15, 16, 17, 18, 19, 20 거의 6년째 돼가는데 아직 5,000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일을 안 한 거예요. 영업용 지게차는. 저보다 더 늦게 뽑은 지게차도 만 시간이 넘어간 지게차도 있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 5,000도 안 넘었으니까 아직 영업용 지게차 치고는 새 차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또 지게차 관리를 잘 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게으른 건가요? 또 일하기 싫어하는 타입이고 배짱이 같은 타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많이 유튜브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하는 줄 알고 계신데 저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다른 일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일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집중해갖고 오래 일을 많이 못하는 거. 하루에 뭐 몇 시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또 일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돈이 많은 갑집 아들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죽자사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죽자사자 일을 하나, 놀며 놀며 일을 하나, 사람 살아가는 데는 뭐 크게 서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물론 돈이 많고 일을 많이 해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그만큼 내 시간이 없잖아요. 내 시간이 없으면 평생 또 일만 하다 끝나게 돼요. 제게는 이제 롤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시컷 놀아가면서 뭐 일할 때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뭐 보트도 타러 다니고 수상스키도 타러 다니고 아주 부럽죠. 뭐 당구도 열심히 치고. 근데 사는 거는 뭐 저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열심히 죽자사자 일해서 돈 버는 거나 뭐 놀면서 돈 버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그냥 놀면서 돈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쓸 거 쓰고 놀면서 뭐 모아봤자 열심히 해갖고 모아서 돈 쓸 시간도 없이 일하는 거랑 돈 써가면서 살아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삶의 변화가 월등히 차이가 난다면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도 좀 점점 먹어가고 또 갑자기 이러다 아프거나 그러면은 돈 벌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쓰지도 못하고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 롤모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저는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제가 일을 많이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긴 뭐 지금 동영상이 500개가 넘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500건이잖아요. 근데 영업용 지게차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아주 비교 불가죠.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는 그냥 한량이죠. 한량. 제가 보면은 지게차 세워놓는데 보면은 맨날 노는지 알고 있어요. 맨날 거기 서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일하러 갔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그걸 못 보잖아요.
맨날 지나가면서 보면은 맨날 지게차가 서 있으니까 일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틈틈이 또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는 이제 그 동영상이죠. 유튜브 동영상. 이게 제가 일을 했다는 증거인데 이게 이렇게 해봤자 1년 따져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똑같이 지게차를 샀다고 쳐도 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의 반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살살 놀아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지게차를 새 차를 바꾸고 그 다른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 일을 별로 못한 거죠. 지게차 일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한 거죠.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뭐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보다 힘은 힘대로 들고 그렇다고 돈은 뭐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많아서 놀러 다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몇 년 하고 보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너무 욕심내고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겠죠. 오늘 벌어서 또 오늘 밥값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죠. 뭐 큰 빚 없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빚 많이 지고 열심히 해봤자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지게차 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대출도 없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 대출 갚다 보면은 그 세월 다 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일도 일이지만 건강하고 여유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놨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즐겨볼까 하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죠. 뭐 돈은 벌라고 막 노력한다고 벌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뭐 맞아야 버는 건지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뭐 쉽게 돈이 벌리는 건 없어요. 열심히 한 만큼만 딱 버는 거죠. 그리고 딱 그만큼만 쓰면 되는 거고요. 저도 뭐 다른 일 했다는 거는 지게차만 했으면 되는데 또 다른 일을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더 욕심을 냈기 때문이죠. 열심히 지게차만 열심히 했어도 오히려 그거보다 낫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게차도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일도 또 열심히 안 하고 아니 열심히 했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만 많이 지나갔어요. 자 이제 다시 현장 일로 들어와서 수로가 몇 번만 날리면 됩니다. 한 두 번만 날리면 끝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저 아래까지 내려갈 일도 없고 굴삭기 도움받을 일도 없고 그냥 위에 평지에다가 내려놓기만 하면 되죠. 지금은 땅이 말라 있어갖고 이 정도 땅에서는 지게차가 빠지질 않죠. 이런 데서 빠지면은 그거는 이제 지게차가 완전히 실수하는 거죠. 여기서 직진으로만 다니면은 빠질 일이 없어요. 뭐 단단한 땅이라 그래서 지게차 돌리거나 그러면은 또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비포장 도로에서는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이제 요거 갖다 놓고 옆에 있는 뚜껑 반파르트만 갖다 놓으면 작업 끝입니다. 지금 보기와는 다르게 지금 여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작업 끝나고 나면은 지게차 내부가 뽀얗게 돼 있죠. 이거는 문을 열어놓으나 닫으나 마찬가지예요. 지게차가 이런 먼지 나는 곳 달리면은 이 먼지가 다 지게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참 희한한 구조죠.
문을 닫고 있으면 틈 사이로 더 많이 밀려 들어오죠. 문을 열고 있으면 들어오고 또 나가는 놈도 있겠지만 문 닫아 놓고 있으면 전부 다 들어오기만 하죠. 이렇게 생 땅을 깎아 놓은 데는 그래도 단단해요. 지게차가 밝기가. 근데 이제 탔다가 다시 메꾼데 이런 땅은 지게차가 필히 빠집니다. 필수로 빠지죠. 꼭 빠집니다. 이런 땅은 회전만 안 하면은 그렇게 빠질 리는 없어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땅이 여기가 굉장히 험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밟고 가면은 다져집니다. 땅이 다져지면서 빠지진 않아요. 회전만 안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저 옆에 경사지로 내려가게 되면은 못 올라온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올라오겠다 못 올라오겠다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 판단 못하면은 내려갔다 못 올라오는 경우 부지기수죠. 이제 한 번만 뜨면은 오늘 작업 끝납니다. 저랑 같이 작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지루하시죠? 지게차 일하는 거 맨날 보는 것도. 그냥 지게차 일하는 거 보면서 저랑 같이 수다 떠시면 돼요. 근데 이 수다 떠는 게 혼자서 수다 떨면은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 한 말 또 하기도 하고 그럼 뭐 자꾸 목소리에 힘도 없어져가고 그래요. 어떤 반응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댓글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 눌러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나마 이제 힘은 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이 약 53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장은 다 또 틀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창고에서 하거나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한은 지게차는 영업용 지게차 우리 같은 떴다방은 똑같은 일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같은 수로관을 옮기더라도 여기선 이 현장은 이렇고 저 현장은 저렇고 그 방법이 또 다 틀린 거예요. 현장마다. 지루한 듯 하면서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반복이 되지가 않죠. 물론 너무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제가 이제 배제를 하지만 항상 다른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게 새로움이라는 건 항상 설레임이잖아요. 항상 긴장감도 가질 수 있고 이거 똑같은 일 계속하다 보면 다시 또 긴장감이 풀어져갖고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항상 설레임, 새로운 일 그리고 긴장감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업용 지게차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자재를 갖다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동영상 편집을 제 평상시 시간처럼 느긋하게 했습니다. 동영상을 빨리 돌리지도 않고 많이 끊어먹지도 않고 물론 앞부분 처음 시작이 조금 끊어지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같이 일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일이 끝나가고 있는데 다음 일이 또 전화가 와갖고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 속도는 굉장히 느린 속도예요. 이거 걸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죠. 오늘도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굴삭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난 거죠. 굴삭기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굴삭기가 없었으면은 지게차는 지금처럼 저 밑에 내려가지 못하고 요 지금 위에다 내려놓는 것처럼 자재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굴삭기 하시는 분도 귀찮아지죠. 그만큼 또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상부상조입니다. 감사합니다.